형, 저희 치킨이 100바시인데 똠얌이 80인 건 진짜 말이 안 돼요. 말이 안 되지. 이게 우리가 똠얌을 100을 받아야 되는데 올려놓고 가격을 낮추든지 나중에. 오케이. 오, 큰일 났네. 빨리 튀겨야 되는데. 형, 일단 치킨을 좀 많이 튀겨놓게요. 많이 안 뜯어놔도 되겠는데? 사람이 막 그렇게 한 번에 몰리질 않아서 지금. 그쵸. 형, 솜땀은 어디 있었죠? 가운데. 거기서 해, 그냥? 어우야, 소리가. 여기 긴 젓가락 하나만 놔주고. 긴 젓가락. 이건 어떻게? 이거 튀김채? 헤이 나 한마. 더남레디와 더맹가 난마. 헤이 우한 워터 멜론 웨이 우한. 하이, how are you? 사와디카. 하이, how are you? 사와디카. 아, 상하 한 마이 컵. 땡모 반 깨우는 거야? 땡모 반, 땡모 반. 오케이. 오케이. 하이, 사와디카.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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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땡모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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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땡모반 땡모반 땡모반 2. 아 이제 번호 드려야겠다. 오 마이 갓.
원 치킨. 원 치킨. 치킨. 치킨도 하나 더 넣었어. I would like to order chicken two. Watermelon two and chicken one. 오케이. 아, 치킨 누가 시켰지? 치킨? 아, 큰일이다. 반죽을 다 해놔야 되니까. 그러면 손에 계속 묻으니까 국수를 못 하겠는 거야. 아, 그러네. 이 손이 계속 장갑을 벗었다 놨다 할 수가 없으니까. 아, 자리가 이게 마땅하지가 않네. 아, 치킨 미리 튀겨놨어야 되는데. 그 좁은 푸드트럭에서 국수와 치킨 튀김을 같이 하는 거를 처음 하니까 절반 정도는 튀겼어야 된다 하는데 저희가 재료 준비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못 튀긴 게 사실. 꽤띠야, 누가 들어왔니? 육개포 사합 치킨 먼저 하고. 면하고 숙주를 같이 삶아서 딱 넣고. 꿀띠아오 You just mixed everything. มันเหมือนเค้าใส่พริกเผาป่ะเออใส่ลูกกุ้งสนใจดูค่ะมันจริงมากๆมันคือมันอร่อยไม่ถูกไปถั่วเลยน้ํามันน้ําไม่อร่อยน้ําดําอร่อยอ่ะ ไทยแท้โลคอลแท้อร่อยมากจิกเก้นอร่อยมากเกาหลีมากเกาหลีน่าจะไก่น่าจะไก่เผ็ดใช่ไหมหอมมากเนี่ยมีหัวข้าวหิวข้าว Enjoy. 치킨 하나 더 있지? 네, 치킨 하나 더. 네, 내가 치킨 넘버 4. 哦，这边还有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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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，
힘내자 형 친구야 우리 힘내자 드링스? 드링스? 솜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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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like? No spicy? Chili chicken? Yeah. Okay. Yeah. 지율, 땡무방. 안녕하세요. 땡무방. 단하야 레이난 하우스. 땡큐, 거쿵카. 이분 솜땀 하나 나가면 끝인 거죠, 그러면? 어. 치킨 하나 더 있지? 네, 치킨 하나 더 있고. 오케이. 우와. 치킨을 좀 튀겨놨으면. 이제 오케이? 솜땀 with 치킨 오케이? 피시볼이 되게 커진다. 완전 커져. 요만한 피시볼이 이만해졌어. 국물을 다 흡수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분 거죠. 이거 국수 똠얌을 조금만 있다가 해야 되겠다. 살짝 떼어놔. 살짝 떼어놔. 이거 조금 친구야. 우리 야심작인데. 다 빼도 돼. 빼고 고명처럼 넣을까 봐. 그지요? 응? We have break. 응? 조금만 쉬었다. 제가 가장 큰 미스를 한 게 그 어묵에서 나오는 생선 맛이 저는 포크 수프를 했잖아요. 돼지 뼈를 우려서 여기 스며든 거죠. 그래서 피시볼은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고명처럼 얹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계속 거기서 끓인 거죠. 한 150개 될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어묵을 다 빼고 여분으로 갖고 갔던 육수를 절반을 다시 붓고 다시 끓였어요.
아픈데 아직까지 누구밖에 우예 멈춰세 빠져들겠어 누가 된다 해도 나를 밀어내지 못하는 걸내 가슴에 향수처럼 늘 불러넣게 해줘 네가 나를 맡을 수 있게 형 우린 진짜 잘 나가는데? 토일렛 플리즈 우리 오늘 장사 좀 늦게 해도 괜찮아? 늦게까지 12시 그냥 할 때까지는 하는 거죠. 알겠어요. 오늘 뭐 밤 새죠 뭐. 왜냐하면 우리가 만반 만반 했기 때문에 만반만 하는 목표로 잡고 하루 진짜 만반 찍어보고 싶어. 아 잠깐 벗어야겠다. 뭔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. 어? 궁금해. 어떤 얘기 하시나? 좀 열어볼까? 아니 얘가 푼 거 내가 아는데 에? 우리 욕하는 거 아니지? 이렇게 간지러워 지금 귀가? 어? 약간 흔들리는 어, 솔직히 어제 석찬이 형이 우리 뒷담화 되게 많이 했지? 솔직하게 얘기해 봐 진짜 되게 아예 느끼지 않았어? 이렇게 말 내가 조금 열어놨어 아 그래? 열어 딱 열어놓고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자 그 뒤에 이거 쓰고 우리 쌍둥이처럼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손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더니 나중에는 막,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갖고 아, 우리 얘기하시는 거. 저희 시장에서 그 닭 가지고 싸울 때 300개는 아닌 것 같아요, 진짜. 270이나 300이나. 240이랑 300이랑 다른 거지. 아니, 형이 먼저 토스트로만 해서 심플하게 팔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, 막판에 거의 끝에 와서 죽을 만들고 있는 거야. 죽 하지 말고 토스트로만 가자. 토스트로만 가자. 죽 하려고? 어? 죽 10인분 정도 팔아볼까 봐. 이거 저희끼리 있었는데 혁철이 형 우리 가끔 너무 직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? 정확해. 진짜. 한 발이 짜증 안 내고 뭐 형이 뭐 없으면 다 갖다 주고 찾아주고 다 해주고 진짜 친구 옆에서 내 이런 모습 보고 형 참 그러니까 이 나를 보고 또 친구가 나를 달래주는 거야 석준이 형 뭐해? 치킨 튀고 계시대요 아니야 잠깐 오라고 그래요 커피 좀 마시라고 그래요 석준이 형? 아 지금 쉬시는 게 나을 짜증 났나? 형? 형 치킨이랑 누드를 메인으로 잡고 그냥 다 해보는 거 어때? 그래서 치아 다 팔리면 쏨땅 들어가고 가격이 높으니까 어? 응? 그게 나을 거 같아 어? 형 어때요? 가격이 높으니까 왜 치킨을 먼저 튀기겠어? 그거 튀겨놔야 돼 형 누들이 야심작인데 형 그걸 누들로 형이 좀 신경 써 난 내가 치킨을 할게요 아니면 네가 치킨을 계속 튀겨줘 내가 튀겨줄까? 하고 이거는 같이 할 수 있어 이거를 반죽을 이걸 해야 돼서 이거 했다 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묻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오케이 툭툭 털어서 여기다 넣고 튀겨주면 돼 6분씩 그것만 하면 돼 알았어 이제 장사 시작하면 되겠다